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빈칸은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경우, 일단 그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은 글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빈칸의 바로 앞뒤 문장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흐름을 알려면 글의 전체 내용을,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처음과 끝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빈칸 유형을 했었을 때 빈칸이 중간에 나오면 그 빈칸의 앞뒤 문장만 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테크닉을 적용하기가 힘들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빈칸 유형을 풀 때는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읽고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한 다음에 푸는 걸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빈칸이 있는 문장만큼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는 방식이 좋아요.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또 문제에 적용을 할게요. 자, 31번 빈칸의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뭐 앞뒤긴 하지만 처음부터 쭉 볼게요. In the classic model of the Sumerian economy. 수메르의 경제의 고전적인 모델에서 라고 나와 있는데 Sumerian이라는 단어 전문 용어죠.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이런 거는 그냥 넘기세요. 수메르에서 멈추지만 그냥 넘기세요. The temple function. 사원이 기능을 했습니다. A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집행부로서, 집행하는 권위로서 기능을 했대요.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요. governing,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commodity, production, collection and redistribution, 일용품, 생산, 수집, 그리고 재분배를 관리하는 그런 집행부로서 역할을 했대요. 자, 이건 무슨, 계속 갈게요. The discovery of administrative tablets. 집행부의 판의 발견. From the temple complexes at Uruk. 우룩도 그냥 넘기세요. 고유명사니까. 그 우룩에서 템플 단지들, 템플이 많이 있는 곳들로 부터 발견되는 집행부의 그런 쓰는판이 제안합니다. Token use, 표시의 사용, and consequently writing. 그리고 결과적으로 글 쓰는 것이 evolve, 진화했대요. As a tool of centralized economic governance. Centralized는 중앙화한, 중앙집권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집중된 경제 관리의 도구로서 진화를 했대요. Given은요, 무엇을 고려해서란 뜻입니다. Considering의 뜻이에요. The lack of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Uruk period domestic sites. 우룩 시대의 가정 유적지들로부터의 고고학적인 증거의 부족을 고려해서 도메스틱이란 단어가 가장 의란 단어입니다. 국내 의란 뜻도 있어요. It is not clear. 분명하지 않습니다. Whether individuals also use the system for blank. 개인이 무엇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밑줄 있는 문장 당연히 중요하죠. 풀이에 직결된 거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정리를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 건 이렇게 돼요. 가정 장소로부터의, 뭐 이 장소는 유적지 정도를 말하는 거죠. 고고학 증거가 부족하대요. 그 사실을 고려를 하면은 분명하지가 않다네요. 뭐가 분명하지가 않습니까? 개인들이 그 시스템을 빈칸을 위해 사용했는지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시스템이 뭔지 아셔야 돼요. 시스템은 뭐야? 여기서 뭘까? 지금까지 딱 읽어봤을 때, 아, 시스템은 뭘까? 지금 이 문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어서에 연결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앞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스템은 뭘까요? 앞에 있는 라이팅이죠.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써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더 시스템, 더가 붙었다는 것도 앞에 이 시스템이 언급이 됐다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앞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요. 사원이 사용을 한 건데 사원이 왜 사용했어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죠. 경제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정부가, 지배자가, 공공기관이 하는 일이죠. 이런 일을 개인도 했을까? 자기 집에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죠. 개인이란 개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지문에서. 앞에서는 정부 지배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빈칸 있는 문장에서는 개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For the matter.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여기 that matter는 앞에 있는 걸 받아준다는 걸 가리키고 있죠. It is not clear. 분명하지가 않아요. 또 같은 형식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문장과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How widespread literacy was at its beginnings. 예, 앞에 문장과 같은 구문이어서 비슷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어지는 걸 보면 How widespread literacy was at its beginnings. 얼마나 넓게 문해력이 퍼졌는지 초기 시절에요. 또 use of identifiable symbols and pictograms. 네, 식별할 수 있는 상징과 그림 문자들의 사용이 초기 태블릿에서 is consistent with 뭐뭐과 일치하대요. 또는 일관되게 진행이 됐답니다. 집행자들. 근데 이 집행자들은요, 어휘 목록을 필요로 했죠. That was mutually intelligible by literate and non-literate parties. 상호적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과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어휘를 필요로 했죠. 왜 필요로 했을까? 모두 다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잘 시키려면 모두 알아봐야 되잖아요. As cuneiform script became more abstract, 뭐 쇠기 문자가 더 추상적이 됨에 따라 literacy must have become, must have pp는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죠. 문해력이 되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Increasingly important, 점점 더 중요하게. To ensure one understood what he or she had agreed to. Ensure는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해요? One understood what he or she had agreed to. 한 사람이 자기가 동의했는지를 이해하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또 중요하죠. 여기서 동의를 한게 어디서 일어나요? 개인적으로 일어나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일어나요? 아니면 어떤 단체로 일어나요? 이끝 문장을 보니까 분명히 원이라고 나왔죠? 개인의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봐요. 종교적인 행사? 이거 아니죠. 종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원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죠, 여기서. 사원이 하는 일은 경제적인 활동이고요. 그리고 2번. 개인의 동의들? 괜찮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까 글의 흐름상, 개인이라는 범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맨끝 문장을 보면은, 개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번 괜찮습니다. 그리고 3번은요, 커뮤널 집단이란 뜻이고요. Responsibility는 집단의 책임. Responsibility는 책임이죠. 근데 여기선 집단의 얘기는 하지 않죠. 빈칸이 있는 부분은. 그리고 historical records, 역사적인 기록을 말하진 않습니다. 유물처럼 이렇게 전해오는 역사 기록을 말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파워시프트는요, 권력 이동이란 뜻인데, 이 지문은 권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뭐, 경제활동? 그 경제활동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가정에서, 또 개인은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빈칸의 특징은 사실은 주제가 아니고요. 세부 사항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세부 사항. 그런데 이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면 결국 글의 주제, 전체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문을 봤어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반복되는 표현들 또 표시를 해보죠. 경제, 사원, 그리고 집행부, 뭐, administrative tablet는요, 그 다스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판이 있어야지 기록을 하는 거죠. 이런 기록하는 것들, 토큰도 표시인데 이것도 결국 문자와 상관이 있는 거죠. 라이팅이라는 거, 글쓰기고, economic governance, 경제에 관련된 거고, 개인이 이렇게 나왔고요. 개인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시스템. 이거는 그런 경제 활동을 기록하는 걸 말을 합니다. 리터러시. 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고요. Identifiable symbols and pictograms, tablets, 이런 거다 뭐예요? 라이팅이죠, 결국. 렉서컨도 라이팅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읽고 쓸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표현들. 쓰기 문자도 라이팅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해력,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된다라는 거. 자, 지금 표시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제가 한번 좀 러프하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경제사원, 집행부. 지금 표시한 것들을 한번 한국어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집행판이라고 하는 건 태블릿인데, 판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다스리는 내용을 적는 판을 말합니다. 기호 표시 글쓰기. 경제적인 통제 관리.
요 내용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이해하는 단서로 활용하세요. 결국 이거죠. 그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지배자들은 자기들의 경제 활동을 관리를 할때 글쓰기를 활용을 한 거죠. 근데 가정, 개인의 범주에서는 그 글쓰기를 활용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이게 스메르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쐐기 문자는 그냥 그림으로 새겨서 한그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쐐기라고 이렇게 쐐기박다 할때 하는 그런 서령 문자라고도 하고요.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또 캡처하셔도 되고요. 제가 또 올려놓을게요. 이거.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빈칸이 있는 지문을 이해할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글의 앞뒤가 그래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여드린 건데, 빈칸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죠.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